등신들이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공수처 하나 설치를 지금 못하고 질질 벌써부터 끌려다니고,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 중 어떤 다툼이 있는데, 민주당 예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만 좀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정성호나 박영진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리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시한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방해를 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겠다. 그 수정안의 시한은 네. 25일까지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토권을 박탈하는 건데, 지금 2시부터 비공개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3차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데, 애시당초 얘네들은 뽑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공수처장을 반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을 석동현 변호사를 네. 공수처장 후보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그러니까 절차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졸속 처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의 묘미죠. 나, 나야? 저요. 네. 아무튼 절차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당이 오늘도 요구를 한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랑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정을 같이 하자. 공수처장 지정과 추천 절차랑 막 동시에 원 플러스 원막 진행하자. 그런 것들을 내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어떤 뭐 공수처장 후보를 뭐 추천해서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그냥 늘려가지고 어쨌든 어차피 안될 건데 그건 너네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옵션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껴가지고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거 했을 때 전부 다들 어이가 없었던 게 바로 김태년 대표, 그래, 그거 받을게. 그법 통과할 테니까 바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 절차상으로 하루나 이틀이라도 시간을 끌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오늘 안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하는 걸로 알고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저희는 만약에 올리게 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민주당이 무언가를 급하게 자신들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할수 있는 걸 찾아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이게 일입니다. 수정안이 가능한 게요. 현재 이 수정안은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이미 네. 상태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게 180석의 힘인데, 그래도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기국회가 이제 12월까지니까 수정안을 내고 공수처 출범은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언론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무조건 예, 보면은 오늘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정부 여당,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 측에서는 졸속이더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뉘앙스를 하고 있고, 주고. 그리고 야당 측에서는 우리가 공수처가 나중에 뭐 어떤 잘못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워딩에서부터 신속이냐 신중이냐, 당연히 사람들이 볼 때는 신중이다, 무게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었다 그러면 공수처 후보자 추천조차 안 하는 야당을 비판을 해야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이거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출범하는 게 맞거든요.
언제부턴가 국회가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질질 끄는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뤄서는 될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신속하게가 아니라 제대로 진행되던 벌써 공수처가 출범했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어이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 측 후보자, 그러니까 총 지금 오늘 2시부터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총 10명이 지금 심사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의 전종민 변호사와 권동주 변호사,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검사 출신들이에요. 3명이. 석동현, 김경수, 강찬우 변호사입니다. 이 김경수 변호사는 최근에 어떤 시국사건에서 중대한 사건들을 계속 변호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 사람들. 거기다가 삼성 국정농단 재판에 그 삼성의 준법감시위, 네. 거기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심리위원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분은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신 분이고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 그 다음에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은식 변호사, 그리고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 대한변협은 김진욱 헌재 재판소장, 뭐 그 다음에 이건희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식행이고 명분 네. 쌓는 여태까지 시간이었고 이거 오늘 될 리가 없습니다. 네. 그 여당도 야당도 서로 받을 수 없는 인물들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여당 야당 둘 다 뭐 저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여당 야당에서 서로 밀고 싶었던 후보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림자 무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네. 사람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법조 경력 뭐 15년. 네. 뭐 무슨 경력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이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찾는 자체도 힘들고 후보 자체를 찾는데도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괜히 수락했다가 언론에 이름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수정안이 나온 다음에 제2라운드에서 다시 재추천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시는 분들이 저는 진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은 5년 이상으로 법적 응용이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5년 이상 한 사람은 지원 못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많은 사회 경험이 있다 보면 얽혀있는 게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쵸.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딱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발견되게 되면 예외 없이 바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한 건데 오늘 결별 뭐 여러 가지 잘 안 됐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거 관련돼서 또 여야가 시끄럽겠지만 하나만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공수처는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보위원도 정하지 않고 있다. 잊어서 딴소리하는 야당. 이건 진짜 엄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한 사람을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자체가 논리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검찰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는 반성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네 성향이 어떤 변호사를 좀 추천하든가 해도 모르지만 괜찮지만 이거는 아예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25일까지 법사위에 개정안 상정을 하겠다. 이미 소위원회에서는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보짓을 한 게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논란거리, 좀 괜찮은 인물을 추천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올라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 자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꽂아놓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들 몇면을 보면은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여당 야당도 솔직하게 말하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검사 출신이고 검사답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주택 문제 있잖아요. 무주택자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받아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아무리 그렇게 봐도 통과되기는 누군가 추천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민주당한테 좀 쓴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등신들이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공수처 하나 설치를 지금 못하고 질질 벌써부터 끌려다니고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 중 어떤 다툼이 있는데 민주당 예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만 좀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정성호가나 박영진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나 추진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세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못한다? 그럼 이해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질이 멸렬해요. 당이 사실상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가 엄청난 힘이 센데도 아니 나는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눈치를 볼 수가 있겠지만 180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지지자가 뭐가 무서워서 이걸 못할까? 이거 딴 거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부터 당대표가 강하게 나가고 어떤 개혁을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데 당대표가 벌써부터 대권체제를 꾸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전해철이나 김진표, 박용진, 조응천, 정성호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된 공수처 하나 출범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될 게 등신들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특정인을 집어서 민주당 내에서 얘기한 게 레임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레임덕이 바깥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면서 자기들이 세력을 꾸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했던 거 하나를 부풀려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 이를 추진을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더 거칠게, 더 빠르게 해나갈 수도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저는 요 근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좋게 써줄 만한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비추어지기는. 근데 마치 그렇게 해도 언론에서는 그 기득권이 갖고 있는 혹은 기득권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은 띄워주는 걸 이제 기사를 써주고 띄워주니까 뭐 국민들이 좀 원하지 않아도 언론에 잘 나오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거한 사람들 있죠. 김진표, 박용진, 조응천, 과거의 금태섭, 정성호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당의 취미에게는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웃기죠. 자기 당 대표 출신인 추미애에게 정도거대라는 얘기를 해도 윤석열이나 검찰의 이런 광란의 질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판국에 추미애 아니면 누가 윤석열과 맞서겠냐고. 그럼요. 거기다 자기의 정치적 미래까지 걸고 그렇죠. 검찰개혁부터 하겠다. 이거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니 추미애가 아니면 누가 지금 윤석열과 맞서서 싸우겠냐고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래서 진해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투는 함께하는 것이다. 얘네들은 전투 중에 아군에게 총질을 하는 새끼들이에요. 등신 새끼들이죠. 앞에 뛰어가는 사람한테 총 쏘는 사람이죠. 그렇죠.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개혁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개혁이 정말 혁명보다 힘든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자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꼭 웬만하면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진짜 욕을 안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추미애 장관에게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말들을 이제 뱉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네, 어쨌든 공수처는 민주당이 자기네들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정말 알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